제가 다른 것도 찾아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게 빠르기가 65래요. 그나마 얻을만한 게 요거 아니면 얘를 죽이면 뜬다는데. 자, 유튜브 여러분 하이 완투스리퍼 책책 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소파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소파는 탈 것 좀 얻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소파 중에 그 탈기에 뭐 데미지를 높여주지는 않지만 소파에서 탈 거를 얻으면 속도가 빨라져서 사냥이랑 뭐 던전 도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볼 겁니다. Let's get it. 케얼랜드의 파워포스. 스케일랜드에서 근데 속도 30밖에 안 나와. 파워포스 얘네 얘를 죽이면 뜬다는데. 방패는 마린캐스의 카이나이트. 얘를 죽이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아주 얻고 싶어하는 이게 스피드 35를 높여줘요. 얘한테서 얻을 수 있고 스피드 플러스 45가 그나마 얻을만한데, 여러분들 한번 가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메인 장소에서 여기 뒤에 보면 글로벌 보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여기 와보면 데미지 1씩 들어가거든요. 1이 들어갈 때도 있고 2가 들어갈 때도 있는데 글로벌 보스랑 1위부터 15위 안에 들면 아주 좋은 탈것을 줍니다. 언제 이게 순위가 확실해지냐면 몬스터가 다 죽으면 이걸 얻든지.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빠른 거 많은데 그나마 얻을 만한 게 요거 아니면 높은 하늘 모자 이거 같아요. 플러스 45짜리 탈게 또 나옵니다. 얘를 잡으면 센타우로스 왕을 잡으면 플러스 25짜리 풍선팩이라는 탈 것 주고 강력한 슬로우 폴 효과가 있다네. 벌카노스 막시목스 얘를 때리면 얻기 힘든 탈 거 45%가 나온다. 붉은 밤에 나오는데 와 이건 좀 얻기 힘든데. 지금 얻을 수 있는 방패 중에 이것보다 좋은 게 있어요. 요 스피드에 있는 을 탈만한 거 아무래도 이 밑에 있는 저거 같은데 펜 말고 밑에 여기 배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게 빠르기가 65래요. 저번에 말씀드린 마린캐슬에서 탈 것을 얻어왔습니다. 자, 그 탈 것이 뭐냐, 바로 이 친구죠. 에티리얼 방패. 이 친구를 잡으려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파란색 친구를 때리다 보면 되는데 이게 한 제가 해봤는데 8시간 정도 하면은 뜨더라고요. 8시간 동안 때리면 떠요. 난 8시간 했는데 안 떠요. 운이 좋으면 1시간만 해도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근데 요게 엄청 빠릅니다. 요것만큼 로벅스 안 쓰고 쓸 수 있는 무료 탈 것 제일 좋은 거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얻으세요 이거. 이게 제일 쓸만하고 그 외에 다른 탈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좀 속도가 많이 낮아가지고 꼭 필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른 것도 찾아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속도를 한번 체감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지 던전이 있으니까 이지 던전을 돌아보면서 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해달이라고? 오 이러면 빠르게 던전 돌고 퀘스트를 좀 깨도 되듯? 피해달 때는 몬스터가 빨리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할 만한 게 많아요. 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보여주지. 이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엄청 빠르죠? 탈 것을 하나만 얻으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사냥이든 뭐든 할 수 있어. 이거 솔직히 비교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 볼까요? 이 속도랑 이 탈 것 탔을 때 속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 신세계다. 이거 무조건 얻어야 돼. 공짜로 주는 탈 것 여러분들 무조건 얻을 거죠? 운이 좋으면 빨리 뜰 수도 있다고. 내가 템을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하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꼭 탈 것 얻어서 얻으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여러분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